9월 24일 일본에서 지진이 7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키타, 홋카이도, 아오모리, 미야기현, 도토리, 니가타, 이바라키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9월 23일은 지진이 두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12시간에서 24시간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과거 대지진 발생 당시와 매우 유사한 상황의 지진 패턴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월 25일 방송 녹화 시간이 현재 8시 23분이며 저녁 8시 23분이며 오늘 25일에도 기후현에서 오전 7시 25분에 한번 지진이 있었고, 현재 저녁 8시 23분까지 지진이 없습니다. 이렇게 12시간에서 24시간 이상 지진이 멈춘 이후 강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23일 저녁 6시 48분에 니가타 주에스 지방에서 진도 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시카와와 니가타 주에스 지방은 연동되어 지진이 발생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이시카와 노도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었고, 7월에는 니가타 주에스 지방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에서 함께 연속 지진 발생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호쿠와 구마모토는 연속 강진이 발생을 자주 하므로 최근 규슈와 후쿠시마 쪽에 자주 지진이 발생 중이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슈의 미야자키현, 동쪽 슈가나다, 그리고 아오모리현에서 무감 지진이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남미와 중미에 규모 7 이상의 강진 이후에 일본에서도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과 가까운 알래스카에서도 7월에 규모 8.2의 강진, 그리고 8월에 규모 7.0의 강진, 그리고 어제 9월 24일에 규모 6.1의 강진이 알래스카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규모 8 이상의 강진들이 알래스카에서 연속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알래스카의 강진들이 작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 역시도 일본의 활성 단층들, 특히 도호쿠와 홋카이도의 활성 단층과 화산들의 마그마 방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키타의 최근의 지진들 역시도 과거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자주 발생하였던 지역들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오모리현에서 최근 무감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오모리현과 아키타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전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도 태풍 다음 날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이시카와의 진도 5약 강진도 14호 태풍 찬투가 일본으로 다가올 때였습니다. 태풍의 전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므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25일에는 히로시마와 도쿠시마 현에서 이상한 구름층들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지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서부 해안의 캐스케디아 삽입대에 대지진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얼마 전에도 미국 서부 해안의 캐스케디아 삽입대에 대지진 경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서부 해안 샌 안드레아스 단층대에서 1800번 이상의 미소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미국 지진 학자들은 대지진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 섬에 쿰브레 비에하 화산이 9월 19일 폭발하기 전에도 며칠 전에도 10일 동안 6600번 이상의 미소 지진이 라팔마 섬의 쿰브레 화산 근처에서 발생한 이후에 라팔마 섬의 쿰브레 비에하 화산이 50년 만에 대폭발을 한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진과 화산은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로는 지진은 화산의 마그마 방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 500km에서 강진들이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역시도 분명히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 해저에서 큰 소용돌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멀지 않은 도쿄와 후지산에 분명히 영향을 줄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대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1800번 이상의 캐스케디아 삽입대에서의 1800번 이상의 미소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이 맞은편에 있는 이 캐스케디아 삽입대를 자극을 하면서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방아쇠 역할을 동일본 대지진이 했기 때문에 이 캐스케디아 삽입대의 위험과 최근에 또한 이 미국의 오레곤 해안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 역시도 미국 지진학자분들이 미국 서부 해안의 대지진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현지 시간 9월 23일, 과테말라의 푸에고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최근 스페인 라팔마, 이탈리아의 에트나, 과테말라의 푸에고, 일본의 쓰와노세지마, 사쿠라지마, 이오지마, 수많은 불의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국가들의 화산들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